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루나들 류스펜나의 류경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블랙 위도우가 개봉한 기념으로 제가 블랙 위도우 코디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은 블랙 위도우 영화 보고 오셨나요? 저는 개봉하자마자 봤는데 와, 진짜 확실히 그 사람 자체에 포커스가 딱 맞춰지니까 그 화려한 액션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막 걸크러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딱 그 걸크러쉬를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멋졌어요. 솔직히 저는 어벤져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블랙 위도우는 아니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약간 심쿵을 당해가지고 블랙 위도우도 좋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블랙 위도우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현대적인 옷으로 코디를 한번 해볼 건데요. 사실 그 옷 자체가 그냥 타이즈 딱 하나라가지고 뭔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애매한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게 또 제 특기잖아요. 아무튼 오늘은 블랙 위도우의 그 수트를 모티브로 삼아서 코디를 두 가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 바로 시작해볼까요? 짠! 첫 번째 룩은 이렇게 점프수트로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이거 나이키 아울렛에 갔는데 딱 보고 이거 뭔가 스칼렛 요한슨이 입은 그 수트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구매한 아이인데 어떤가요, 여러분?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원래 블랙 위도우의 그 수트 자체가 바이크 수트랑 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바이크 수트를 구매할까 하다가 그렇게 되면 뭔가 현대적인 옷으로 재해석한 게 아니라 그냥 좀 비슷하게 입은 코스튬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가 접하기 쉽고 평상 보고도 입을 수 있는 이 점프 수트를 겟해왔습니다. 근데 이 점프 수트 자체가 이렇게 허리 잡아주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주머니도 뭔가 그 총 넣는 그런 주머니 느낌 안 나나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디테일까지 좀 블랙 위도우의 수트랑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팔찌까지 껴줬는데 팔찌까지 껴주니까 좀 비슷하지 않아요, 진짜?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는 그냥 닥터 마틴 워커를 같이 신어줬는데요. 신발도 바이크 슈즈랑 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 블랙 위도우의 수트는 그냥 바이크 수트를 본따서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거랑 아예 똑같진 아니더라도 좀 비슷하게 평상복으로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룩에서 포인트는 또 팔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면 이렇게 딱 꺼낼 총이나 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팔찌로 포인트를 줬다는 거. 아무튼 첫 번째 룩은 이런 식으로 바디수트로 한번 완성을 해봤다는 거. 짠! 두 번째 룩은 이런 식으로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두 번째 룩은 화이트를 하고 싶었는데 화이트 시킨 게 안 왔어요. 근데 또 이 영상을 빨리 올리고 싶은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걸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룩도 블랙으로 한번 해봤고요. 그래도 블랙에 화이트 포인트가 있으니까 봐주세요. 어쨌든 이번 룩은 딱 보시면 조금 더 섹시하고 조금 더 약간 현대적인 테크웨어 느낌으로 한번 코디를 해봤어요. 상의는 이렇게 컷아웃 스타일로 되어 있고 스트릿하고 힙한 이런 스타일로 한번 매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하이 같은 경우는 요거는 예전에 샀던 그 해외 레깅스 있죠? 그 레깅스를 한번 입어봤고요. 그리고 블랙 위도우의 룩을 보면 벨트가 있어요. 그래서 벨트를 차준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총은 없지만 총집을 한번 차줬습니다. 그리고 블랙 위도우는 양쪽에 총집이 있는데 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쪽은 이렇게 포켓으로 대체를 해줬어요.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는 통굽 워커를 같이 매치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무드랑 잘 맞게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사실 머리도 블랙 위도우의 이 사진처럼 닦고 싶었는데 그게 제가 똥손이기도 하고 가발이라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만 따은 이 머리로 통일을 했고요. 어쨌든 저는 블랙 위도우의 이 룩을 보고 두 가지로 다르게 한번 재해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둘 다 마음에 들고 둘 다 딱 입은 다음에 바이크랑 같이 사진 찍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룩은 이런 식으로 매치를 했다는 거.
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제가 블랙위도우 쿠디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보니까 블랙위도우는 화장도 진하지도 않고 되게 내추럴한 상태에서 수트만 딱 입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렌즈를 초록색으로 바꿔 끼고 화장을 되게 연하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 느낌을 내고 싶었는데 느낌이 좀 났을지 걱정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느낌을 느끼셨으면 성공입니다. 아무튼 오늘 룩 두 개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 있으니까 꼭꼭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 안녕!